짠. 유튜브보다 영업 단위가지고 거의 반. 참든 유기농 뿌리채소 야채수입니다. 야채물이라도 챙겨 먹어보려고 팩에든 야채물 사봤어요. 30포짜리 두 박스 해가지고 총 60포를 60포나 샀답니다. 매일 아침? 아니면 아침 저녁? 하루에 한두 번씩 챙겨 먹어보려고요. 무, 당근, 우엉, 무청, 표고버섯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건강한 냄새가 납니다. 맛있진 않아요. 맛이 있을 수 없는 조합이니까. 먹을만하고 엄청 역하지도 않고 버섯 우린 물? 약간 그런 맛입니다. 브이로그 업로드를 마쳤고요. 한두 시간 동안은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영상 반응을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영상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샷다를 내리려고 합니다. 내일 친구들이랑 제 생일 파티를 하기로 해서 해운대의 토요일 밤을 즐기기로 했답니다. 의상도 좀 정해야 되고요. 근데 사촌 언니가 줄무늬 티 금지래요. 맨날 비슷하게 입는다고 내일 좀 화려하게 입어보라는데 화려한 게 안 어울리는 사람인 거죠. 제가 28인치 캐리어를 샀는데 방금 도착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캐리어가 20인치, 24인치일 거예요. 그걸로는 한 달 여행하는 게 택도 없기 때문에 무려 28인치 캐리어를 샀고요. 들어서 보여드리기도 힘드네요. 적당한 가격대에 예쁜 디자인으로 네이버에 후기 많은 걸로 구입해봤어요. 이거 뭐지? 쫘란쫘란. 바퀴가 불안불안합니다. 우겨줘 샀는데 좀 별로네요. 이걸 열어야 되는지. 당신을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다고.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아식스에서 보내주신 아식스 노바 블라스트 2예요. 노바 블라스트 2는 플라이트 폼 블라스트라는 소재가 적용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신고 뛰었을 때 반발성과 쿠션감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기 앞코 부분이 반투명 메쉬 소재라서 통기성이 진짜 좋아 보이고요. 신발 자체 무게도 가벼워서 언박싱해가지고 보자마자 이 신발은 러닝을 위한 신발이다. 이게 딱 느껴졌어요. 제가 운동화는 보통 225에서 230을 신는데요. 노바 블라스트는 러닝하니까 반 사이즈 업해서 230으로 골라봤고요. 목양말 너무 오버한 것 같아서 발목양말로 갈아 신었습니다. 오늘은 흰 잠바에다가 검은색 숏팬츠에 실버로 포인트 줘.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애플워치도 샀고요. 심플한 화이트와 실버 조합이라서 운동복뿐만 아니라 안마의 웨어룩 같은 일상복에도 코디하기 쉬울 것 같아요. 모래 다 묻었어. 스름 이상한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계속 스름이 예쁘다면서 계속 쫓아와서 무서워서 집에 갑니다. 운동하고 먹는 야채수. 오늘은 저희 생일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귀여운 핑크 색깔 니트를 입어봤습니다. 맛땡킴 이번에 나온 신상 니트고요. 사장님 스토리 보다가 영업다 해가지고 홀린 듯이 결제해버렸잖아요. 영업 너무 잘하시는 거지. 아니 요새 선거 전화, 광고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하루에도 몇 번씩 속에 천불이 나더라고요. 아 정말 제가 이번 호를 중학생 때부터인가 초등학생 때부터인가 그때부터 쓴 역사가 깊은 번호여가지고 바꾸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오래 쓴 만큼 번호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진짜 스팸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진짜 벌써 세 통째 왔어요. 평일에는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오고. 아무튼 노래 들으면서 화장을 할 건데 그거 듣고 싶은데 플레이리스트 제목이 나 다시 돌아갈래 공연연색 추억파리 케이팝 플레이리스트 뭐 요렇네요. 90년대생 안 끼워주는 건가? 걸그룹 르네상스 시대 최신 여돌 노래 모음 요거 들어야겠어요. 구독자님 드리려고 그 쩡어리 초콜릿에서 카라멜로 품목을 바꿔봤습니다. 포장도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고 안에 카라멜 10개나 들어있어서 드실 때마다 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해리단길 유어네임 치즈? 거기서 샀는데 포장이 이렇게 막 영어로 적혀있어가지고 제가 또 허세가 있어가지고 외국 과자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좀 샀는데 근데 경기도 평택에서 만든 카라멜이더라고요. 카라멜로 아이템을 바꿔봤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번에 쿠션을 좀 샀걸랑요. 오늘은 새 퍼프로 두들겨 볼게요. 핑크 티에다가 바지는 자라 바지를 입어봤고요. 가방을 골라봐야 되는데 깔끔한 거는 흰 거고 무난한 거는 검정이고 포인트는 초록인데 오늘 좀 튀고 싶거든요. 요렇게 입어볼까 싶네요. 뜯어졌어.
뜯었어 얘. 뭐라고? 머리가 뜯어졌다 그러고. 진짜 여기. 아. 아니 그것만 잡아 뜯을까? 나 한식 빼고. 빼고? 어. 웬일이야. 어차피 한식은 내일 먹을 거 아니야? 내 조식이 한식 아이가. 아 쎄그러. 야 이번 원두는 진짜 시다야. 어 엄청 많이 컸어. 깜짝 놀랐어. 와 불꽃놀이를 하자는데? 근데 오빠 위험 해봐요. 안돼 나고 있어. 준아 인정해라 빨리. 내가 인정했잖아. 안 죽겠다 원래. 내장 5만이야? 이거 진짜 신중형이 찍어야 돼. 어떡하냐? 일단 이현이 가운데. 이게 맞는 거다. 뭘 해야 되노? 이거 보자. 2만 원짜린데 이게. 저런 것들 보고 다이내믹 다른. 맞아, 진짜 되게 맞아. 그래서 이만 좋잖아. 떼골랑지가 많이 있었는데. 야, 대만 맥주가 7,000원이야. 아니, 근데. 야, 나 옛날에 20살 때. 할로? 양이 딱 안 넘칠 정도로 내가 조정해놨거든? 땅이 딱 90%. 너무 어렵다. 이게 90인가? 근데 그게 하면서 자면 봐. 생일 케이크가 맛있거든. 너무 일본어만 같잖아. 야, 설명 같다. 생일 축하합니다. 옛날. 이렇게 예쁜데? 이게 좋아. 똑같은 거 아니야, 둘이? 아니야, 달라. 이게 어, 셔링이 들어갔어. 거기에다가 메모도 하나씩 해. 내 아, 롤링 페이퍼처럼? 어, 좋아, 좋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무슨 일인데, 여러분? 멀리 있다.
니는 이거다. 응. 난 얇은 거. 해봐. 야, 근데 그런 느낌으로 해. 그 라떼를 잘하네. 라떼. 나무들 보지 않아? 아리오 카리오. 이 나무를 보면 이름 많아.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류센소고 이게 류센소 카라. 짭짤하다. 야, 근데 난 이게 제일 그냥 류센소. 아, 좀 마늘 같은 거 같지. 근데 난 육수 좀 짜. 좀 더 드릴까요? 네. 1인분만 더 드리면 될까요? 마늘 넣으니까 맛있다. 이건 넣을래? 그러니까 진짜 맵지? 마늘 넣고 가야 되나? 너무 살잖아. 근데 한 알씩 만 미나라는 엄청 많이 살잖아. 근데 한 알씩 손으로 봤는데 잘 싸서 먹어주는 거. 꾸준히 안 해서 모르겠는데 승부는 진짜 싫어. 이거 많아. 맛있다. 맛있다. 난 이거 멋있다.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데 또 수름이랑 해운대 산책 다녀오려고요. 수름이는 오늘 산책을 한 시간 했다. 아, 웃겨. 근데 이게 좀 케바케네. 케바케. 그 다음날 마스크 해제 2시간 반 전. 난 소화제를 먹는 게 안 낫나. 근데 저 건물 예쁘지 않나 저. 아, 짠. 헬로. 앙. 사장님이 소위 타시네. 강아지 좋아하시네. 저쪽에 어, 거예요? 문자 거예요? 네, 오토바이를. 살짝 살짝 먹어볼래? 우짤래. 먹어봐. 빵빵. 이거 먹네. 이거 부사 먹었어요. 안 돼. 알로 거 여기 있잖아. 앉아. 와. 오늘은 필라테스 등록하러 가는 날이에요. 맨투맨 안에다가 필라테스복을 입었습니다. 수루미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수루미 갔다 올게. 뚝! 양말 벗어야 돼. 양말 벗는다고? 살이 빠졌나? 진짜? 내가 절미처럼 카메라 워킹을 좀 해도 되겠나? 약간 날것의 그런 사진? 아우. 왜
왜 춤추냐면 TV에 탱고가 나와가지고. 이거 뭐라고? 발포 비타민? 비타민. 갈 때도 사갈까? 외국에 놀린 게 비타민 아니겠네. 그래. 비타민 싸제 그거잖아. 그래. 그거 우리한테가 해외에서 어, 외국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맛있다. 야, 자몽 맛인가? 어, 맞지? 레몬 헤이즈 맛도 있고. 아휴. 이거 한번 도움을 풀릴 때가 안 되는 거. 나 그거 좀 끝나면 어떡해. 니 어제 뭐했어? 생일 막 콘서트 보자 할 때. 그게 뭐였지? 내가 제일 잘난 거였나? 했던 말이야. 내가 머리를 빨갛게 말렸거든. 몰랐겠지만 내가 제일 대박을 했단 말이야. 혼난 거 구경하려고 온 거 아니야? 약 올리려고. 머리 쏘시려고. 날개 피자가 어딨지? 꼬모 피자. 꽃게 피자. 팔자 피자. 우스꽃 피자. 이게 어깨 피자였나? 아, 어깨 피자, 어깨 피자. 어깨 피자. 우와. 어, 예쁘다. 피자 그래, 예쁘게 생겼네. 맛있다, 단호박이야. 아, 단호박이야. 다행이다. 들어가요, 말각해 보지 말고. 말각해 보는 건 뭘까? 룰루. 룰루. 아, 이 사람 너무 짠하다. 이 사람. 아, 나 무섭다. 재산 상속 발전 임시 저기 연기를. 크로이가. 이 궁금했나 봐. 강아지 잡게 돼. 강아지 잡았어. 보세요. 아, 뿌려줄까? 먹을까? 아니, 이걸 하나 사줘야겠다. 나무를. 막말 하는 거 없을 걸 쓰면 되는데. 또 맞을래? 야, 치사하게 귀만 나무로 듣고. 알로가 한 건 다 해보고 싶어? 그럼 잡고 해봐. 잡아봐. 주름이, 잡아봐요. 아까 전에. 혹시 몰라서 공도 챙겼다. 공은 왜 챙겨? 바보. 나가요. 소름. 개가 있는데. 왔어요. 왔어요. 이탈리아 바다가 이러려나? 진짜 상극이다, 상극. 극이랑 극 아이. 이 애플 그거 뭐지? 그 챙겨 간다 했었나? 어. 내가 진짜 너무 너무 좋아.
다 잃어버릴 것 같아서. 비행기에서만 끼고 그다음부터는 캐리어에 넣어놓으면 되지 않나? 밖에 안 들고 다니고. 아니 내일 그러면 나는 5시 반에 일어나서 내일 해운대 주기. 언니 그거 끼고 필사 쓰고? 기획안 낼 거 있거든? 기획안 내고 9시에 필라테스를 가. 필라테스 아침반. 네 시장을 언제 갈 건데 그러면? 11시에 그럼 갈까? 우리 씻고 밥을 거기서 먹을까? 그 시장 근처에 그래 좀 맛있어 보이대. 내일 만나서 진시장을 가고. 혹시 르네시떼는 어디 있어? 그거는 사상 여기 있어. 개법 르네시떼. 카페 뭐 어디냐? 런드리? 런드리 몰랐어. 가고. 그럼 되겠지? 얼로 얼로 가요. 얼로 가요. 얼로 가요. 민호. 뭘 봐야 되겠노. 우리 엄마 한번 봐봐. 지금 이 언니도 이거 뭐라 카페. 우리는 꼰대다. 난리가 나는 거지. 어쩝시 그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긴돌들아. 긴돌. 그럼 자기소개 한 번부터 해드려볼까요? 네. 자, 한 분 한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르겠네. 도망쳐 제 애를 가진 곳에 자기 뜻대로 되지. 그러게 혜진이 내가 잠이 잘 오네. 거기서 할 거야. 오늘은 파란색 스트라이프 가디건에 연청 바지 입으려고요. 이 정도가 좀 이제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귀엽네 이게. 근데 저런 옆에 저런 기분 좋아한단 말이야. 화분 같은 장을. 민지 말 틀어. 감사합니다. 사 드릴게. 그러게 나 처음 들어봐. 평화 시장. 레몬 이게 참 예쁘네. 레몬 예쁘다. 저 비치는 저 몰라서. 예쁘나. 아니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입어봐. 입어볼 수 있어?
소소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고객은 객실. 오늘 저녁은 연어 초밥 리뷰 이벤트 참여하고 받은 오토마키입니다. 와사비를 간장에. 맛있겠다. 맛있겠다. 연어 초밥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집에 오는 길에 구독자님을 만난 거예요. 저한테 인사를 해주셔가지고 카라멜을 드렸거든요. 구독자님도 저한테 드릴 게 있다고 잠깐 만나자고 하셔서 조금 있다가 구독자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길에서 이렇게 딱 맞췄는데 너무 신기하게 맞춰가지고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아이다 보니까 그걸 표현을 잘 못했는데 코로나 시국만 아니었으면 악수라도 한번 하고 하는 거였는데 아무튼 한 시간 뒤에 구독자님 밑에서 보기로 했거든요. 밥 든든하게 먹고 멘트도 좀 생각해가지고 다녀오려고요. 너무 신기한 것. 구독자님 만나러 다녀올게요.